오늘은 판다스를 이용해서 엑셀 파일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시트별로 특정 이제 컬럼, 특정 키를 이용해가지고 시트별로 나누는 것까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판다스를 이용해가지고 엑셀 문서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딕트 구조, 그러니까 딕셔너리 리스트 구조로 생성을 해야 좀 유용한데요. 이유는 이제 딕셔너리의 키가 컬럼으로 이제 정렬이 가능하게 이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딕트 구조로 네임, 밸류 구조로 이제 값을 엑셀로 변환하게 되면은 컬럼별로 알맞은 값들이 이제 가 동일한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판다스의 엑셀 라이터를 위치 구문으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위에 선언한 이제 딕트 리스트를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한 다음에 그걸 이제 엑셀로 익스포트 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요. 인덱스 페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판다스에서 이제 인덱스로 이제 각 배열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인덱스 컬럼을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실행을 해서 생성된 엑셀 파일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이렇게 생성이 됐고,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네임, 키별로 이렇게 같은 컬럼으로 이제 A 컬럼의 네임, B 컬럼의 포인트가 들어간 걸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뭔가 시트를 여러 장 나눠서 이렇게 만들고 싶잖아요. 시트별로 시트 1, 2, 3, 4, 5를 만들고 싶을 때 이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도 판다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작업하는 방법은 특정 우리가 가져다 쓸 이제 키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딕트 아이템이라고 해서 딕트 리스트에서 키 값을 가져오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df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df 코드에 지금 보이는데 df의 네임이죠. 네임은 여기에 있는 그 df 프레임 안에 있는 키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df 네임과 딕트 아이템, 그러니까 개별 아이템. 이거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이 딕트 리스트를 그대로 이용하는 건데,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네임과 딕트 네임이 같으면 이런 조건으로 같은 조건으로 지금 데이터를 뽑아내겠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네임과 아이템 네임 같으면 이를 일단 지우고 자동완성기이기 때문에 엑셀 해서 이제 이렇게 인덱스 페일로 만드는 식으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은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동일한 파일에 이 시트 이름으로 계속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파일은 이렇게 닫아주고, 혹시 모르니까 오버라이트는 되는데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실행이 다 됐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파이썬 키로 시작된 열은 파이썬으로 파이썬 시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값이 들어가고요. 자바는 자바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키마다 자기의 값에 맞는 리스트만 뽑아내는 거죠. DF에서 그 데이터 키가 맞는 거를 이제 엑셀로 이렇게 변환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엑셀 만드는 법, 그리고 시트별로 구분해서 생성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